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플레이 앤 조이. 플레이 앤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어느 바닷가 근처에 아내와 어부가 살고 있었어. 어부는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어부를 못마땅해 했지. 아, 이 지저분한 집구석 좀 봐. 여보,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불평만 늘어났지. 어부가 운이 좋게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아오면 아내는 세 마리를 원했고, 어부가 망고를 따오면 아내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지. 복숭아 가져와야죠, 복숭아! 여보, 대체 내가 뭘 해야 당신이 행복해지겠어? 이 냄새나는 집에서 벗어난다면 그때 행복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시작했어. 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몇 시간이 흘렀고 어부는 지치고 말았지. 오늘 먹을 건 풀밖에 없겠구만. 응? 어, 잠깐만! 뭔가 잡혔나 본데? 어부는 양손으로 낚싯대를 꽉 쥐고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와, 꽤 무거운데? 와, 엄청 큰 놈인가 봐. 마침내 어부는 낚싯바늘을 들어올렸고, 놀랍게도 어부에게 잡힌 건 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자미였어. 응? 이게 뭐야? 가자미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지? 아니에요, 어부 아저씨. 제가 다른 물고기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한테 말을 한 건가? 전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전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어, 그래, 알았다. 나도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갈 생각은 없단다. 어서 가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바다에 다시 놔두고 아내에게 이 가자미에 대해 말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 어부는 서둘러 여보, 집으로 돌아갔지.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물고기 못 잡은 거야? 아니, 내가 가자미를 잡았는데 그 가자미가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 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살려달라고 계속 빌어서 바다에 다시 놔줬지. 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린 가난뱅이에다가 쫄쫄 굶고 있는데 더 나은 집을 달라고 했어야죠. 응? 아, 물고기가 집을 어떻게 줘? 아, 그런 거 못해. 전 예쁜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고기는 당신이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요? 빨리 돌아가서 당장 예쁜 집을 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자미가 물 위로 올라왔어. 응? 어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부인 소원이 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싶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헤이! 돌아가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어부의 집은 정말 근사하고 좋은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여보,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집은 정말 훨씬 크고 깨끗해요. 그래, 벽난로까지 있는걸? 와, 정말 근사하다. 이제 행복하지?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그건 좀 두고 보고 어서 식사하고 잠이나 잡시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보. 벌써 일어난 아내는 여보. 어부를 깨우며 말했어.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얼른! 어?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이 집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궁전에 사는 여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가지고 궁전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뭐라고? 아니 왜 왕비가 되고 싶은데? 아니,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아, 어서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절 여왕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아저씨 또 오셨네요? 어떤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궁전에 살고 있는 여왕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커다란 궁전이 있었지. 어부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어. 이제 여왕이 됐구려. 그래요. 이제 난 여왕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정말 근사하고 행복하지? 아니, 여왕이 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전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법의 물고기가 당신을 신으로 만들 순 없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서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날 신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요. 어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다로 향했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 아저씨,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가 이번에도 원하는 게 있더구나. 그게 뭔데요? 아내가 이번에는 신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어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지. 이번엔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군. 빨리 가봐야겠어. 뭐지? 어디 갔지? 궁전에 있어야 할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아내를 이리 찾고 저리 찾다 지친 어부는 다시 바다로 달려갔지.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제발 돌아와. 무슨 일이세요? 대체 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신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세상에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안 돼. 다시 내 아내를 돌려주면 안 되겠니? 소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난 내 아내의 소원만 빌었어. 그치만 난 너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 소원도 들어줘. 그렇긴 하네요. 뭘 원하시는데요? 내 아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어부 아저씨의 소원도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 앞에 아내가 서 있는 거야. 여보, 돌아왔구려. 여보, 궁전이나 왕관은 행복과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단 하루도 굶는 날이 없었고 아내는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쪼이가 들려준 어부와 욕심쟁이 아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플레이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무지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